지난 27일이었습니다. 순회는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간 어린이 안전 법안을 든 채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에 나섰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애들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아유, 제발 건져만 주세요.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염원이 통해서였을까요? 사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류 중이던 5개 법안 중 먼저 민식이 하준이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변경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회의가 무산돼 민식이 하준이법이 그대로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해명이 나섰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라고 처음 이제 언론에 나와서 공개를 했을 때는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점점 민식이법은 정쟁의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선거법을 상정 안 하면 법안 몇 개를 풀어주겠느니 다섯 개 법안 필리버스터 하면 또 몇 개를 접수하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어린이 안전법에 정당의 입장이 쌓일수록 애가 다른 건 아이들의 이름을 내건 부모들입니다. 네, 네.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카드로 써야 되는지.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습니다. 진짜. 법안이 통과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쟁에 어린이 안전법이 끼어버리게 되자 부모들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린이도 안전법이 정당 사이에 낄 사유냐고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불리면서까지 언론에 뉴스에 TV에 이렇게 아이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저희가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이렇게 정쟁에 사용되리라고는 저희는 예상을 못한 부분이어서. 먼저 떠난 아이의 이름, 그리고 생업. 많은 것을 포기하고도 이토록 끝없이 노력하는 이유.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한 민식이법, 하준이법만이라도 우선 통과를 좀 빨리 본회의 열리고 빨리 통과를 시키고 그게 시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른 아이들을 좀 지키자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섯 개의 안전법안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먼저 통과되길 바란다는데요. 본회의 단계에서 멈춰있는 민식이 하준이법.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평화롭고 그리고 정의로운 합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킬 의지를 내비친 자유한국당.